이번에 이기면 본선 올라갑니다. 꿈의 무대 진짜 강한 본선. 박현민 코치 악보를 믿고 열심히 뒤에서 때려야죠. 스매싱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스매싱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수비 안 한다 그냥. 들고 있어야죠 이렇게. 나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근데 스매시 때리는 거 중요하고. 아 너무 떨린다. 아 이기면 본선 올라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급해져 뭔가. 마음 약해지고. 이번에 이기면 동욱이 만납니다 본선에서. 동욱이랑 샵에서 붙으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예. 경민아 우리 이번에 이기면 바로 동욱이야? 바로 김동욱이야? 아씨. 동욱 지금 조회수 2만. 2만이면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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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가능할 것 같은데? 동욱이 앞으로 없잖아. 보여주자고. 드라이버 없고. 위협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쭉 넣어 쳐야지. 그래 그지? 스매싱이 조금 좋긴 한데. 어. 아, 안 띄워주면 되잖아. 앞볼 너가 있으니까 그지? 어. 몇 점이야 동욱? 유나? 20점? 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0점이어서. 네, 예, 동욱이와, 네, 맞다이 갑니다, 이제. 오. 후회가 될 거야. 호랑이에서 끼었구나. 아, 오늘 호랑이 스매시 한번 보나? 스매시 한 100번 때린 것 같은데, 오늘. 100번 때린 만큼 될 거야. 또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그니까. 아. 예, 1년 만인가? 저 판타지아 이후로. 어. 야, 그러네. 1년 좀 안 됐지? 어. 4번 코트에서 다음 경기 들어가 있습니다.
스윙이랑 다른 느낌. 하나클럽 신동일 김문수님 계세요. 김호정, 김경호, 현문규, 강신영님 7번 코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호정, 김경호, 현문규, 강신영님 7번 코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미 화이팅! 화이팅! 다음 기회에 도전하겠습니다. 너무 잘했다. 18전이 끝낼 거예요. 중간에 조금 받으셨죠? 나 마음 약해서 18전인데 18, 19 더 하고 싶은 거 클리어 치셨어. 이게 원치 더 하고 싶은 거 긴장감에 더 하고 싶은 기회가 쉽지 않잖아. 토커스 S 플러스 동호섭한 메타 손 원탑 원톱 톱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연엑스 베스트팀 허동영 홍승인 원도윤 이준영님 8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허동영 홍승인 원도윤 이준영님 8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울어? 한번 울어줘야지. 이게 잡힐 때 안 잡히니까 이게. 이진우 김승민님 3번 코트 다음 경기하겠습니다. 박보현 박명진 이진우 김승민님 3번 코트에서 다음 경기하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나 못 치는 공이 없네.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러네요. 이 준장아 도전 언제쯤 시합을 나갈 때마다 새로운 게 뭐 한 달에 하나 나갈까 말까 하니까 나 지금 이거 한 4개째거든? 4개째? 그러니까 너무 적지? 한 달에 2개 나가야 되는데 적어도 근데 뭐 한다 뭐 바쁘다 뭐 한다 뭐 한다 핑계만 되다가 이제 나 아휴 이거 와 진짜 빠르다. 드라이버. 지금 내가 준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답이 안 나와.
서동영 홍승이 너무 세네요. 압박감이 너무 밑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진짜 내가 너무 오랜만에 잘 친 사람들 볼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봤다. 와. 오늘 되게 멋있었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절하세요. 오늘 권도윤 데리고 제가 1등을 못한 바보라는데 제가 참 바보 같네요. 형민아, 나 미들라인 좀 나 좀 알려줘. 잘 좀 알려줘. 어? 너무 너 스프라트 아니야 알려줄 때. 그 영대형부터 자꾸 앞으로 땡기라 했잖아요. 아, 그거를 중간 볼 많이 뺀다고. 샵 전에 나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갔었어야지. 너 항상 맨날 술 먹고 가나나나 되겠냐고. 그게 맞아. 너 어제도 너 형 빼고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여기서? 이리 와봐. 여기 알려줘. 여기서. 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뒤에서. 좀만 뒤에서, 이 정도? 아, 라켓을 갖고 있습니다. 4번 코트에서 나온 라켓인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서? 라켓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커트. 여기. 저런 거 조심해. 네. 누구만 넘으면 된다. 누구만 넘으면 된다. 그거 넘고 나가면 돼. 아. 근데 진짜 쉬운 게임이 없다. 보니까 준정하게 쉬운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네. 야, 너 아까 왜 그 클리어 쳤냐? 아, 갑자기? 아,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했다고? 너가 앞에서 나뒹구는데 내 마음이 스승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얘도 이쪽으로 보면 얘도 부를 것 같아서 멤버 된 입장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아. 아직 먼 것 같아요. 아직. 오늘 시합 중에 그 목표에 다다랐다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실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운으로 우승 못할 것 같아요. 결승을 보고 난 것 같네요. 아쉬웠던 것도 있고 성과도 있었던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5회 영주시 소절삼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